안녕하십니까. 1구학번 고유대입니다. 2D 게임 프로그램이 1차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진행할 컨셉은 횡스크롤 게임인 메탈슬러그입니다. 플레이어와 적객체들과 오브젝트들과 내 상호작용이 메인입니다. 게임 진행 흐름을 보자면 우선 메인 화면입니다. ESC를 누르면 게임이 종료되고 그외 키를 누르면 게임 시작됩니다. 게임을 시작하면 오른쪽으로 스테이지를 진행하면서 적을 처치하여 점수를 획득하게 됩니다. 스테이지 끝에서 특정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다음 스테이지로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스테이지에는 보스가 준비되어 있고 보스를 잡으면 점수를 띄우고 종료하거나 초기 화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개발 범위입니다. 최소 범위로는 캐릭터 이동과 공격 구현하고 맵은 5개의 스테이지와 1개의 보스 스테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적은 총 5 종류를 구현할 예정입니다. 점수를 표시하는 UI와 게임이 진행될 시 출력할 점수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가 범위로는 폭탄 던지기나 무기 변경 기능, 이와 연계되는 UI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적 AI 개선과 추가 적 또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발 계획입니다. 1주차에는 리소스 수집 및 리소스를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2주차에는 플레이어 기능을 구현할 예정입니다. 3주차에는 맵을 구현하고, 4주차에는 두 개의 적을 구현할 것입니다. 5주차에는 중간 점검 및 UI가 추가될 예정이고, 6주차에는 보스전 구현, 그리고 7주차에는 두 개의 적을 구현할 예정입니다. 8주차에는 추가 범위를 구현하고 9주차에는 마무리를 함으로써 10주차에 최종 점검을 하게 됩니다. 이상 2D 게임 프로그램 1차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